네, 지금 우리 변희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죠? 뭐 김영철과 장시호의 동물의 왕국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뭐 이재용의 프로포폴 그리고 장시호의 행각, 또 김영철의 행각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됐습니다, 그죠? 네, 네. 14일 날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거는 그 뭡니까 국민 동의 청원을 통해 약간 윤석열 탄핵 청문회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려 증인 참고인이 25명이 맞습니다. 나오기 예.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때가 아마 이틀 동안 한 50명?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검사 한 명 탄핵인데 현재 25명이 나왔다는 거는 네.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뒤에 있는 3명 검사 탄핵은 지금 조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 사안 너무 많아서 핵심이죠. 그리고 법사위원들도 시간에 한계가 있는데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원래 송영기 전 대표도 증인으로 민주당에서 올렸는데 전현직 의원은 빼자 그래서 뺀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빠져 나온 걸로 있는데 근데 사실은 증인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촘촘하게 짰어요. 아, 증인 명단 좀 한번 보여주세요. 명단이... 예,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거 보면서 얘기합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게 지금 저 청문회 큰 이 기반이 장시호 녹취록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한 1900개인데 그걸 싹 다 정리해서 예. 뽑아낸 게 유탐사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장시호 위증교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태블릿 조작 부분은 뭐 제가 책을 뭐 한 네 권이나 냈는데 그거를 누군가는 다 스캔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정확히 골라서 지금 나왔다. 굉장히 네. 그 전에 그 윤석열 탄핵 청문회보다도 더 저도 증인 명단을 봤는데 잘한 것 같아요. 일반 시사 전문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 부분은 누군가는 아마 뭐 법사위원 중에서 뭐 김승원 의원이나 아니면 뭐 전문위원들이 파고 들어간 거죠. 아주 촘촘하게 짜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시호랑 뭐 김영철은 당연한 거고.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증인들. 네. 그러니까 장시호는 이제 위증교사에 어찌 보면은 이제 예. 공범이나 피해자일 수 있고 예. 김영철은 위증교사를 시킨 사람이고 김건희 이원석은 이제 김영철이 이 김건희 건 수사를 맡았는데 반부패 2부장 때 수사를 네. 받았다는 부분이 들어와 있는 거고 뭐 이문정 검사는 이제 이 검찰 특수부의 그 문제점들을 아마 짚어줄 것 같고 이문정 검사 나올 거예요 아마 네 예. 나오겠죠 여기 한동수 변호사도 있어.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도 이제 원론적인 검찰 경험 말씀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여기서 이제 이준희라는 사람은. 이준희가 누구예요? 그 장소 녹취를 녹취해서 제보한 사람입니다. 아, 그 여자 A씨? 예. 네. 근데 재밌는 게, 저 예. 이준희 씨는 지금 전광훈 목사가 보호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네. 기자회견 한 사람이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전광훈 목사하고도 좀 연락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 청문회는, 보수 세력도 같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 보수의 그래요? 그 어찌 보면 리더가 보호하고 있는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 그래서 지금 각종 보수 유튜버에서도 이 청문회를 지금 아주 주시하고 있고, 네. 힘을 모아줘야 된다 이 청문회는 민주당이 한다고 까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박주성 검사는 김영철 밑에 있던 사람이죠. 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밑에 있는데, 네. 근데 그때 당시 김영철도 원래 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둘 다 이제 평검사인데, 박주성 검사는 위증교사 녹취에 이름이 나와서, 그걸 불렀을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박주성 검사는 더 중요한 거는, 그, 장시호가 이제 태블릿 PC를 2017년 1월 5일날 가져온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가져와서, 내가 기억해보니까 최순실은 L자 패턴을 썼었지. 그래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던 L자 패턴 기억나서 L자 패턴 또 열어서 처음 봤다. 이렇게 지금 증언이 나오는데, 실제 포렌식 기록은 그게 아니고, 박주성과 이 장시호가 이 트래피시를 볼 때 L자를 조작해서 넣은 걸로 나와요. 그러면은 박주성은 L자를 조작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모르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알려줬습니다. 예, 민주당에 알려줬어요. 아 그래요, 잘했어요. 이 사람은 저거는 L자 조작의 주범이다. 그 포렌식 자료 가지고 딱 아마 다그치면 꼼짝 못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정다은은 이 사람은 누구죠? 장시호의 그 서울구치소의 동기. 동기예요? 서울구치소 동기. 그래서 옆방 쓴 사람. 왜 근데 증인으로 채택이 됐나요? 왜냐면 장시호가 이 사람한테 이제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김영철하고 사귄다는 얘기도 하고 자기 아들 생일 때 자기 생일 때
이 검찰에서 불러서 아들까지 불러가지고 생일 네. 파티 해줬다. 그래서 어, 사진까지 어, 봤다. 네. 어. 그 증언인데 그 날짜에 장시호는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간 기록이 안 나와요. 어, 어.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거짓말하고 그런 거 있는데 어, 어. 지금 저 얘기 네. 장시호가 생일 때 검찰이 파티 해줬다는 얘기는 이 정단이라는 이 사람 말고 예. 녹취 제보자도 알고 있어요. 장수가 엄청 떠들고 사진을 막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그 사진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장수는 분명히 서울구치소 나갔는데 기록이 안 남았다는 얘기는 기록을 없앨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 다 나오겠죠? 다 나오죠. 네. 아, 정다은 씨 100% 나갈 거고 제보자 아. 이준희 씨 100% 나올 거고. 아, 그래요? 근데 어. 지금 여기서 지금 또 하나 이제 이 중요한 인물이 김윤미. 글쎄 이 사람 태블릿 PC 관련 아니에요? 이 사람을 부르는 걸 보고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태블릿 PC에서 위정부작거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증인 명단 중에서 예. 야, 태블릿 PC를 제대로 파헤칠까 하니까를 이제 결정적인 증인이 김윤미예요. 아 그래요? 이거는 이 사람은 태블릿 PC 말고는 딴 게 연결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섬세한 부분인 걸로 있어서 이 사람을 잡으려면은 태블릿 PC 전반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참고인도 아니라 증인입니다. 네.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장수호가 최성원의 태블릿 PC를 최성원 집에서 가져와서 뭐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김윤미의 딸에게 줬다. 네. 그래서 그 딸이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1월 5일 날 장수호 변호사 이지훈이 와가지고 가져갔다. 네. 이 사람인데 말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날짜부터 내용이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네. 제가 상세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김윤미하고 이 김윤미 딸에게 맡겼다는 장시호하고 이 김윤미로부터 PC를 가져왔다는 장시호 변호사 이지훈하고 셋 다 말이 다 달라가지고 네. 이것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예. 이 세 명 아마 앉혀놓고 얘기하면 과관일 거예요. 아마. 근데 예. 이미 뉴탐사에서 공개해서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마 이 2016년 17년 탄핵 때 네.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태블릿 PC가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었다는 건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 촛불을 들었던 태극기를 들었던 예. 그 뜨거운 태블릿 PC를 아 그러니까 2017년 뭐 1월이나 2016년 12월인데 그때 장시호가 딸 김윤미 딸 10살짜리 딸한테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너만 갖고 있어.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야. 너만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9살짜리 딸이 그거를 들고 어머니한테 얘기 안 하고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놨다. 어머니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김윤미는 아예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그 변호사가 와서 찾아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다. 그러니까 자기 딸과 장시호가 이걸 숨기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증언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일단은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9살짜리 딸이 어떤 그 아주머니가 와서 그러면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겠죠. 당연히 하겠지. 네. 그게 모녀관계가 맞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 또 증인명단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 예. 이제 밑에 부분은 이제 뭐냐면 전부 다 도이치 모터스 라인들이에요. 도이치 모터스. 커버나 컨텐츠하고 뭐냐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커버나 컨텐츠의 그 뇌물수수 혐의를 김영철 검사가 덮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했죠. 네, 그 관련 증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윤석열 탄핵 때도 나왔었는데 안 나왔었는데 네. 이제 네. 안 나오는 이유가 지금 정신적으로 뭐 피폐해져 있다래 가지고 싹 다 안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마 이 사람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염신일이라는 사람 이게 지금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이것도 김건희가 개입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범 주가 조작 사업들이 그러네요. 이쪽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 지금 싹 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이 정도 역시 올라가 있는데 이 정도 또 안 나와. 마찬가지죠. 예, 예. 또 안 나와? 예. 참. 근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도이치모터스 사람들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재판 문제 때문에 나와서도 발언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청문회의 핵심은 장시호입니다. 장시호는 예. 미국에 있죠? 아니 한국에 있습니다. 아, 돌아왔어요? 예, 한국 돌아와서 조사 받았는데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국회가 결의하면은 무조건 음주로 와야 되는데 장시호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국회가 부르는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도주 우려를 명확히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없는 거죠. 자기의 결백에 대해서. 근데 그
김영철이라든가 이 정권 차원에서 압박을 가지 않겠어요? 장시호한테 너 나가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국회는 공수처에다가 구속영장을 치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도주 우려가 그냥 명확하잖아요. 어 그렇지. 어찌 보면은 검사 하나가 부르는 것보다 국회의원 이론적으로 299명이 부른 겁니다. 그렇죠. 이걸 도망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도주 우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장시호는 현재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도주 우려가 명확하기 때문에 네. 공수처에서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뉴탐사에 강진구 기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죠? 근데 그게 여기서 우리가 촘촘하게 잘 짰는데 예. 이걸 결정적으로 끝낼 수 있는 이른바 이 결정 스트라이커들이 딱 빠졌는데 변 대표는 저하고 강진구 기자가 빠져 있고요. 또 최서원. 최서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재용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퍼플. 그리고 박근혜가 터져 있어요. 박근혜, 그렇지. 원래 논의를 했었거든. 근데 한 명 한 명 지금 이 정도로 촘촘하게 짰다는 얘기, 이거 끝장 보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민주당에서 뭐 박근혜 사정 봐줄 거 있습니까? 안 봐주겠죠. 나오라 그러고 안 나온다 그러면요. 제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법사위에서 찾아가라, 박근혜 집에. 찾아가서. 딴 거는 복잡하니까 얘기하지 말고 당장 논점에 붙어있는 게 있어요. 장시호가 갑자기 네. 갑자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최순실이 실적 알려줬다. 이 검찰에서 박근혜 집에 10억이 있으니까 그거 내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네 마음대로 써라. 이걸 법정에서 얘기해가지고 최순실도 발작을 했고 유영아 네. 발작을 했습니다. 이거 아, 뭐 하는 거냐. 이거 지금 검사가 시킨 거 아니야. 그 당시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 관련 결정적인 위증이라는 문제가 그거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박근혜한테 당신 집에 10억 있었던 거 맞냐? 이것만 물어보면 박근혜가 이건 답변하면 되는데 하여튼 그 당시 유영아가 펄펄 뛰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박근혜 관련 위증을 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박근혜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다 문재인 박사가 알고 있어요. 이 중요한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박근혜 빠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 한 14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증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일 전에만 네, 통보가 하면 되는데, 그거 이제, 안 나오려는 사람에게 이제 해야 될 최소한의 시간이 7일인 거고, 나오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당일날 불러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화 강진구나 최서원은, 딱딱 뚜드려. 14일날, 14일날 법사 얘기하다가, 장소가 거짓말한다? 그 자리에서 의결해서 부르면 저희는 가요, 어차피. 여기도 했던 거 어차피 저는 법사에 취재를 갈 거기 때문에, 현장에 있을 겁니다. 강진구 선배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 아, 최서원 씨는, 성주교도소에서 그냥. 그냥 압송하면 되는 거야? 압송하면 끝나는 거야. 오후에 압송하면 끝나서.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14일날,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도 장시호가 나오는 게 핵심이라고 볼 겁니다. 이 이상은. 아, 그래서. 근데 안 나오게 막을 거야, 분명히 검찰에서. 압박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최선이 나오고 제가 나오고 그러면 장시호는 사실 나오면 끝나요. 그러니까 일단 뒤로 빼놓은 거 아니냐. 이 스트라이커들을. 그런 방법이 있고, 그래서 아까 14일날 오전에 장시호 신문한 다음에 오후에 때려가지고 뭐 부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송영길 대표도 원래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해갖고 못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국정농단 사건 관련된. 아니, 별건 수사지.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별건 수사 쪽이고, 이렇게 되니까 국힘당에서는 그럼 송영길 돈봉투 받은 의원은 다 부르겠다 해가지고 막 꼬여버렸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장에서 그럼 너희들 그 국정농단 때 개입했던 저 권성동부터 다 불러버리겠다. 그래서 그냥 다 빠지고 한 걸, 예, 빠지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예. 그거보다 저는 이 박근혜하고 이재용이 빠진 게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왜 심상치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박근혜는 불러서 결정타를 예. 먹일 수 있는 거를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 박근혜 사정, 박근혜 나오고 싫어하겠죠. 왜? 윤석열하고 지금 짝짝꿍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오기 싫어해서 민주당이 봐줄 이유가 있냐는 거야, 박근혜에 대해서. 아니, 절대 안 봐주지. 전혀 없잖아요. 안 봐주지. 그리고 이재용이 마찬가지인데, 이재용은 검찰하고 딜을 쳤습니다. 네. 나오기 싫어할 텐데, 이재용을 왜 봐줍니까? 불러서 이재용에 대한 이제 수많은 이제 저항 증거들을 갖고 있어요. 이걸로 다 따져 물으면요. 이재용도 논리적으로 실토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고 그 이재용 입장에서는 어쨌든 딜을 쳤지만 또 당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찰한테 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예. 이재용을 또 앞에 놔뒀을 때 박근혜가 있었을 때 장시호의 이 심리적 불안감은 장난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장시호의 거짓말 때문에 박근혜 이재용이 다 감옥 갔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나타나면 장시호는 그냥 엎드려 빌 거란 말이에요. 이걸 뻔히 알 텐데 왜 둘을 안 불렀을까. 그러니까
장시호 이 청문회에 진짜 골을 넣을 수 있는 핵심 스트라이커 다섯 명을 뺐단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한 25명이잖아요. 예, 예. 이거 1차로 하고, 여기서 절반은 나올 거예요. 절반은 나올 거예요. 와, 이게 뜨거울 것 같아요. 절반 나오면은, 한 번 더, 한 번이 뭡니까? 이거 뭐 두 번, 세 번이면 상관없는 거죠. 그때 다 같이 부르지 않을까. 그러면. 그, 결국, 김영철이 이직거리 했던 때, 그때가 팀장이 윤석열이었고, 그 밑에 한동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사실은, 한동훈까지는 불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녹취에 나와. 나오고, 장시호한테 탕수육 사주고 다 나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얘기도 아예 없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수들이 빠져있는 겁니다. 주전선수들이 뒤에. 자,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정리해 주셨는데 장시호와 김영철, 김영철이가 어떻게 모의 위중교사했는지 한 서너 가지 팩트가 있잖아요. 일단 삼성 이재용 재판에 장시호가 참고인으로 불려가는데 네. 이재용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압박을 받습니다. 그 증언 연수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예, 연수까지 시키고 자료까지 가져와서 장소는 달달 외부 나가서 읽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네. 그래도 이재용이 버티니까 그럼 이재용의 그 프로포폴 맞은 비밀을 장소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풀어라. 그걸로 이재용을 협박해가지고 꿀리겠다. 그래서 네. 장소가 실제로 김영철한테 불고 이재용은 1년 뒤에 프로포폴로 처벌을 받는 대신에 아마, 그니까 자기의 뇌물죄 범죄를 인정해서 2심 끝나고 파리도 때 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포폴 협박을 해서 이재용과 검찰이 거래를 해서 이재용이 뇌물죄를 인정하면서 수감이 됐다가 바로 풀어주는 그런 거래했다는 게 핵심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에게 구형량까지 알려주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마 청문회에서 거론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장시호에게 너 얼마 얼마를 구형했으니까 얼마 나올 거다. 한마디로 집행유예 나올 거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형을 2년인가 해가지고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이 3년 6개월을 때렸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울고 불고 이거 난리 났다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녹취 나오기 때문에 네. 장시호가 지금은 이제 이 내가 다 녹취한 건 거짓말한 거다 그러는데 네. 녹취 대상자가 아까 얘기했던 이준이 자기 사적 친구인데 3년간의 녹취입니다. 그럼 자기 사적 친구한테 3년 내내 거짓말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서울구치소 친구한테도 계속 거짓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립이 안 되는 얘기고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김영철이 의정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 들어오는데 네. 이걸 장시호가 9일 전에 미리 알고 친구한테 떠들어요. 김영철이 이제 승진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온다. 그 검사들의 인사는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비밀로 돼 있어서 인사가 새 나가면 그냥 취소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새 나가는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언론에서도 그 당시에 김영철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갈 거라고 나온 보도가 없습니다. 네. 그럼 장소가 어떻게 났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철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최순실이 저와 함께 태블릿 반환 소송을 내고 있는데 그 핵심 증인이 장시호였어요. 근데 장시호가 증인 채택됐는데 안 나왔는데 그 무렵에 장시호가 계속해서 김영철을 제외한 박주성 등등 온갖 검사들과 통화한 기록도 나오고 그 박주성 검사까지 그러니까 이 장시호는 사건이 끝나고도 계속 이쪽 이 특검 검사들과 계속 이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요? 그러면 이제 그 의혹설이지만요. 장시호와 김영철의 불륜 문제 의혹입니다만 하여튼간에 아니 뭐 장시호가 주장하는 바예요. 그거는 이번 수사에서 모해위증 교사라든가 이 청문 과정에서 나타나겠지만 이 검사들의 위법행위 이런 것과 그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원래 장소를 관리했습니다. 현대고등학교 8년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 밑에는 김영철을 넘겼는데 이 사람은 특검제 4팀이 수사할 때 막힐 때마다 모든 증거조작과 이 위증에 참여해서 돌파해 준 사람이에요. 장시호는. 아, 그래요? 막힐 때마다. 박근혜 할 때 막혀? 야, 너 박근혜 집에 10억 있다고 질러. 이재용이 막혀? 너 프로포폴 질러. 이렇게 줄 것 같기 때문에 특별 관리 대상이죠. 아. 누구 하나가 꽉 잡고 있어야 돼, 얘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간 거죠, 계속 김영철하고. 아.
저는 이거 단순히 김영철과 장수호가 무슨 눈이 맞아서 연물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김영철이 이거 보고 있다고 보고 한동훈이나 윤석열에게 얘는 내가 데리고 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면 시켜라. 또 이중시킬게. 그리고 그래서 이재용 누플법 사건도요 한참 뒤에 얘기해요. 이미 국정농단 구속되고 1심 다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장시호가 나가서 또 했다는 얘기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특검사팀에서. 같이 불륜을 엮어가지고. 한동훈이고 윤석열이고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예. 이게 그럼 뭐, 글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방송에서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을 혼납받은 거 그런 거는 아닌가요? 그게 원래, 그것도 원래. 아니, 그러니까 장시호 표현은, 장시호 표현은 자기가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자기를 괴롭히고 협박하는 상대에게 끌려가는 장수호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자기 녹취에서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친구한테 얘기할 때.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장수호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네. 이건 위증이나 증거 조작은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네. 그걸 앞잡이가 장수호였는데 내가 김영철과 같이 공모해서 했다고 주장할 거냐? 네. 김영철과 한동훈이 협박해서 난 따라, 이건 장시호 선택이에요. 네. 근데 뭘 선택하겠냐, 장시호가. 당연히 장시호는 이제 대세가 길었다 싶으면은 협박 당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장시호 입에서 뭐가 나올지 정말 어마어마할 수가 있어요. 지금 녹취는 일부죠. 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진짜 중요한 건 얘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녹취에. 네. 뭐, 한동훈 관련, 윤석열 관련, 뭐. 아, 완전히 네. 시한폭탄이구만. 전 윤석열 여권 이제 끝난다고 봅니다. 이 장시호 입에 따라서. 네. 그래요? 네. 이거 어떻게든지 맞겠네. 윤석열 얘기도 계속 나와요, 사실은. 나와요? 예. 네. 수십 번 만났다고 나와요. 야. 윤석열이가 왜 수십 번 만납니까? 장시호를. 장시호가 윤석열을 만났다. 수십 번 만났다고 얘기해요. 네. 그 국정 그 농단 특검사 네. 수사할 때. 예. 네. 뭐 한동훈은 말할 것도 없고. 야. 그 녹취록에 수십 번 만났다는 네. 네. 윤석열을.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장시호 어떻게든지 청문회 안 나와야 되죠. 안 나오기 맞겠네. 안 돼 맞겠죠. 네. 그래서요. 그럼 이거 국정조사로 가면 돼요. 국정조사. 장시호가 원래 태국에 있었는데 네. LA로 옮긴 이유가 뭐냐면 태국에 있으면요 지도세도 모르게 파묻힐 수가 있어요. LA가 그래도 가장 안전한 데입니다. 아. 그때부터 사실 공수처하고 장시호가 좀 얘기하면서 장시호가 수사받으러 들어왔고 지금 한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수사를 한 번 받았습니다. 한 번. 아 그래 공수처에서요? 네 한 번 받았어요. 어떤 내용을 수사받았는지 아시죠? 아, 예, 요건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 태블릿 조작권은 아직 수사 안 했거든요. 태블릿 조작권은 아마 요거가 이제 14일 이후에 이제 본격적이 될 텐데 네. 공수처가 이미 사전 수사는 다 해놨기 때문에 14일 날 이걸 정도 하면은 공수처가 수사 개시를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네요. 네, 그럼 그런 과정에서 특검으로 연결시켜야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범 보수가 지원하는 정문입니다. 최상명권은 보수가 막아버리고 있는데 네. 이거는 범 보수 특히 영남권 보수가 지원하기 때문에 특검 쉽게 통과될 겁니다. 이거. 아 그래요? 아. 이건 지금 TK에서 한 10명 빠지면 끝나잖아요. 이거. 변 대표님 그 한동훈하고 윤석열이가 만났죠.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비공개 만찬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내용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시종일관 그 둘은 예. 범죄공동체다. 네. 절대 안 싸운다. 지금 김영철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둘이 뭐 어떻게 싸웁니까? 둘 다 죽을 판인데.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가 또 있어요. 9월 초에. 예. 이것도 둘이 같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범죄공동체에서 지금 한동훈에게 힘을 밀어줬죠. 이제 윤석열이가. 당직 개편 네 마음대로 해라. 글쎄 말이야. 왜냐면 정정식이 걸려있는데 정정식을 지금 조중동이 끊임없이 친윤 인사라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친윤 인사가 아니에요? 친황교안 인사예요. 아 그래요? 황교안이 당대표 할 때 데뷔시켰고 예. 황교안과 정정식은 보안검사들이고 네. 얘들은 특수검사들 아닙니까? 아 그래요? 원수사이들 원래. 어떻게 정정식이 친윤 인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황교안은 뭐냐면 범기독교 꼴통 보수 라인이잖아요. 황교안이요. 황교안이가. 그리고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홍준표하고 유정복이 거기에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범수구 꼴통 친박계예요 다. 아 그러네 정말. 다른 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수구 친박 라인들과 한동훈, 진중권, 김경률, 함윤경 변절 좌익들과의 노선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래요. 네. 이거를 마치 친윤 친한과 싸운다고 조중동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태우를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네. 노태우가 전두환하고 차별화했던 그 방식을 써먹고 있는 건데. 네. 이 정권에서 누구든 윤석열의 후계자라 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는 다르다. 윤석열과 싸우고 있다라고 한동훈을 포장하고 있는 게 조중동입니다. 네. 그 실제로는 한동훈이 싸우고 있는 거는 범보수 계열인데 그걸 친윤이라고 싸운다고 사기를 치는 거죠. 거기에 지금 홍준표하고 김태흠하고 이장호하고 또 아니 지금 수도지사가 다예요. 거의 다 친박이에요. 다 수도지사는 보수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은 김진태가 친윤입니까? 그렇지. 거기도 공안검사예요. 공안하고 김진태가 국정감사 나와서 윤석열 앞에 두고 이 조작 날조했다고 날쳤던 사람인데 맞아요. 무슨 친윤입니까? 그러니까 이 범보수에서 윤석열은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넘어가는데 한동훈까지 못 참겠다. 이제 쫓아내자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럼 윤석열이가 윤석열 둘이서 밥 먹었잖아요. 네. 뭐 비공개했다 그러는데 왜 한동훈한테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이가 그러면 범보수냐 이거죠. 아 범보수인 사람이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합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은 뿌리가 같죠. 문재인 정권 출신들이에요 여기는. 여기 문재인 당한 사람들이고. 그럼 윤석열이 둘이 싸울 때 누구 편 들겠습니까? 포함 안 하죠 이거. 그리고 이 김영철 청문회를 지금 보수가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예. 김영철 청문회가 돌파되면 최종적으로 윤석열이 죽습니다. 이거 누구를 통해서 막아야 되겠어요? 이거. 한동훈 통해서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둘은 밥그릇 싸움은 할 수 있었겠지만은 역시 다시 한 배를 탄 거죠, 다시. 네.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네. 이 문제도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이 들고 나올 거라고. 한동훈이는 본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제3자 특검 정도 하면은 파헤치지 못할 거다. 근데 왜냐하면, 아니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 대표. 아니. 저는 이거는 윤석열이 개입한 건 다 나왔어요. 근데 개입을 한 게 정당한 대통령의 개입이라고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럼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로비, 불법 로비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거는 정말 파헤쳐야 되거든요, 수사로. 그러면 이거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특검을 파헤쳐야 되는데 말이 제3자지 대법원장이나 변협회장은 윤석열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대충 파헤치면은 못 파헤치면 끝나는 거 증거 없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최상병 가지고 싸웠던 1년 동안의 출연 과정이 다 물거품 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도 못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은 설득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서 코너 몰리니까 변협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변협이 지금 완전히 검사 탄핵을 반대한다면 TF팀을 꾸려가지고 검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협. 네. 그럼 변협 추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덮어버릴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윤석열에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은 절대로 받아서도 안 되죠. 이재명 대표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안 받겠다. 동아일보에서 받는다고 그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거고. 그거 받으면요. 받으면 진짜 정말 잘 수사하면 다행인데 가능성이 없어요. 너무 사건이 권력자들이 너무 많이 개입해 있어가지고 아직 윤석열 임기 3년 남았습니다. 거기에 삼부토건 문제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파헤칠 수가 있냐 이거죠. 그 주가 저작단이 거기 결합돼 있단 말이야. 모든 권력자 다 껴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 장난 아닌데 아직까지 윤석열 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윤석열 계열이 추천했다가는 저거 그냥 안 하죠. 삼부토건 문제를 삼부가 골프다라고 하는데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거의 다 껴들어 지금. 그걸 봤을 때 이건 광범위하게 그 이종호하고 이 결합돼 있다. 단순히 김건희 혼자가 아니다. 이런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야권에서 추천해서 목숨 걸고 수하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어저저저 하다가 저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이건 엄청난 세력과의 네, 싸움입니다. 안 됩니다. 그럼 이종호는 거기서 뭔 역할을 했을까요? 변 대표님 내 퓨처를 뭐 어떻게 봐요? 아니 거의 핵심 브레인 같던데. 핵심 브레인? 예, 기획자하고. 기획자고? 저는 만약에 제3자 특검 한다 그러면요. 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할 수 있어요. 아, 그건 괜찮다. 그건 팩트 다 나왔어요. 아, 그때 팩트 다 나왔고, 그거는 김건희가 직권하기 전에 거기 때문에 권력자들 깊이 개입한 게 없으니까, 저는 한번 시험 삼아서 한동훈에게 해보자, 제3자 특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걸 보급한다는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나 최상병 특검법은 이거는. 윤석열부터 그냥 실세 다 모였는데, 야당 추천 특검이 해도 돌파할지 장담 못 하는데. 그 정도죠. 네, 제3자 특검이라고 돌파되겠습니까? 이게. 김건희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세력들이 공부만. 아, 전체 다 있잖아요, 지금 저기 있는 것들 다. 대통령실 시세들 다 있잖아요, 저게. 아, 그렇지. 이시원.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전화했잖아, 네. 다 전화했어. 네. 어? 진짜 그러네, 저게. 저거는 삼부토건 문제는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
부당하게 기득권을 누려왔던 그리고 이 정권을 창출했던 그 세력이 거기 결합돼 있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삼부통은 자체가 또 이제 그 회장이 원래 서울법대 출신이고 한동훈하고 그,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맨날 검사 끌고 다니는 사람인데 아... 그 사람을 수사해야 되는데 아, 서울법대 출신이구나. 네, 네. 검사만 부르고 판사 부르고 맨날 먹이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은 어떻게 잡습니까? 자, 그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 좀 정리하고 마무리실까요? 네. 이제 정점식을 아마 날리는 걸로 이제 되는데. 네. 한, 윤석열의 이제 그 무기나에 날리겠죠. 그럼 이제 범보수하고 전쟁은 벌어집니다. 전쟁 벌어지는데 이게 지금 하여튼 24일날 김영철 특검이 오히려 더 큰 요소가 되는데. 예. 여기서 만약에 특검제 4팀이 증거 조작하고 위증 교사했다는 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네. 이건 범보수가 그냥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민주당 쪽 사람들보다 더 돌아버릴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에게 책임 보수가 물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윤석열 한동훈은 끝까지 버티겠죠, 손잡고. 손잡고? 손잡고.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손잡고 버텼듯이. 아.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버티다 나중에는 뭐 혹은 그 양보하잖아. 뭐 개헌, 직선제 개헌하겠다. 그게 이제 6.29 사기쇼를 했듯이 네. 혹시 뭐 6.29 같은 사기쇼를 할 수 있겠죠. 윤석열 한동훈이. 근데 그러기에는 윤석열의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전두환은 임기 끝날 때 쇼를 했는데 네. 지금 3년이 남아가지고 쇼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김영철 청문회를 성공시키면 그냥 그대로 같이 무너지, 둘이 같이 무너질 거라고. 같이 무너지게 되지. 뭐 싸울 수가 없어요.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뭐 다만 지금 보수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윤석열이는 원래 수사 안 한다. 술만 마신다. 윤석열이는 그냥 한동훈한테 술 한 거 먹었다. 보고만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다 했을 거다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이는 입만 열면 윤석열이 상했다 그래요. 그래요? 박근혜 구형 30년 네가 한 거 아니었다. 아니다. 윤석열이 상했다. 그리고 공소 취소 이런 문제들 다 윤석열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수사 윤석열이 한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윤석열한테 미루겠죠. 네. 알겠습니다. 청문회 준비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죠? 일단은 뭐 자료들을 제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자료들을 정리해서 법사에 전달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14일 날 이후에 더 큰 판을 만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재용 박근혜까지 끼는 더 큰 판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 대표님 고생하시고요. 다음 주 우리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